아기 성별이 뭐였으면 좋겠어요?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. 딸 원해요, 저는 딸. 태몽을 껐는데 조개 잡는 꿈이었거든요. 아들 낳으실 듯. 아들만 느낌이요. 남자. 왜? 왜? 봐봐, 남자. 딱 모양이 남자잖아. 남자 같아요? 남자 거잖아. 이건 풍선이잖아. 이런 거라고 있어. 남자는 딸 같아요, 아들 같아? 아, 나는 근데 딸이 형 누나, 아 형이래. 형이라니. 근데 내가 오기 전까지는 약간 딸일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. 근데 지금 누나 얼굴 보니까 관상이 아들 엄마 관상. 아, 나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난 딸이었으면 좋겠어. 어서 오세요. 눈이 자다 온 거. 아, 나 어제 회식했어. 물 마셨다고 해. 무슨 회식이야 또? 뭔 회식이야? 며칠 씨, 딸 같아요, 아들 같아요. 그 형은 뭐였지? 조개장. 나한테 질문했다, 서로 다. 저는 가라고. 뭔가 저는 뭐 딸 같습니다. 딸 같아? 네. 아. 태몽은 딸이야. 일단. 태몽은 딸이라고 그랬어. 딸이야. 근데 조개 잡는 꿈 꿔도 아들인 사람도 있었대. 아니야, 딸이에요. 딸이었으면 좋겠어. 하이. 아니, 도착 뭐야? 슬럽 도장 왜 찍혀 있어? 우리가 딸 같아. 너 안 시켰구나. 난 딸 같아. 딸 같아? 어. 이유. 이유? 모르. 근데 엄마 그래. 너 술 절겠지? 우리씨 술 절겠는데 괜찮아요? 아니 지금 괜찮아. 지금 떼고 있어. 클럽 도장 자국이 있어. 얼굴이 많이 빨개요. 빨리 하고 해장해. 아, 레오네님 잘한다. 교육적으로 해야지. 고급인력이에요. 우리가 생일파스틱 뭐 생감년 뭐 인신파스 이런 거 다 잘해. 우리가 다 잘하니까 연락줘. 아,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야, 내 생각엔 너 딸인 것 같아. 삼촌이야.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건강하게만 태어나라도. 자, 이제 첫 번째 게임은 네? 풍선 터트립입니다. 해파리 대마왕. 과연 그는 남자인가 여자인가? 여기서 분홍색이 나오면 딸이고 여기서 파란색이 나오면 아들이에요. 여기서 만약에 딸이 나오면 진짜 딸인 거야. 아, 왜냐면 딸이 두 번이잖아. 간다. 어, 오케이. 시작. 안 웃기는데. 왜? 왜? 야, 왜? 야. 진짜. 오. 딱 긁으니까.
남자야 남자. 봐봐 남자. 딱 남 딸 모양이 남자잖아. 아 진짜? 응. 딸 아들일 것 같다 했잖아 아까. 아니야. 나 맞췄어. 보리도 맞아. 보리도 딸이라고 했잖아. 딸이라고 했어. 왜 아들이라고 하셨나요? 아니 그러니까 사과. 조당해하게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. 미안하다. 아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었어. 큐 형 진짜 찐 반응이 궁금했었다고. 그 아줌마랑 통치했잖아.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? 난 근데 예상했어. 임신할 거를? 응, 할 말이 있대. 그 운동을 안 나오는 거야, 얘가. 어. 못 나갔지. 어, 할 말이 있대. 헬스를 같이 다니거든. 근데 그것만으로도 임신이라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바로? 그냥... 아, 얘기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. 아니, 근데, 근데 그럴 만한 게 큐 형이 맨날 맨날 전화가 왔어, 놀자고.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어. 근데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반이 지나면 이제 병이 걸리거나 이제 임신인 거지, 뭐.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얘가 처음에 나 불러서 막 할 말이 따랐을 때 안 아팠던 게 진짜 다행이었던 거다. 사람들이 내 오직 너무 착하다고. 그래. 얼마나 그랬는지 알아? 달려와가지고 진짜 표정이랑 막 못생기고. 근데 애는 착해, 애는 너무 걱정했어 나. 왜냐면 내 주변에 진짜 아팠던 친구들이 많았잖아. 그래가지고 얘가 맨날 밤늦게 자지. 맨날 너무 빡세게 일하지. 술 먹지. 술 마시지. 쓰레기처럼 살지. 진짜 당연한 거 같은 느낌인 거야. 마약만 안 하지. 좀 건강하지 못해? 넌 삶을 살아가지고 걱정했나보다. 그래.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병이 걸린 줄 알았어. 원래 푹 자고 하면 괜찮잖아. 늙어서 그런가? 이렇게 그러니까 자고 해도 3일이 지나도 15시간 이상 자도 안 되길래 아 병이 걸렸구나. 맞아. 맨날 피곤해하구나. 뭔가 그래서... 생겼구나 몸에. 그래가지고 그랬어. 너무 축하해요. 아 진짜 아까 아들 야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너도 조용히 하라고.